그림 같은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사각형 A1의 밑변을 제외한 3변의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을 그리고 그러면 처음에 크기가 3인 한 변이었는데 얘가 꼬다리가 이렇게 붙는 얘 한 칸은 원래 한 변의 길이 몇인 거죠? 3분의 1로 간 거죠. 그래서 얘는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지. 그럼 얘는 3의 제곱이 끝이었는데 얘는 3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3분의 1의 제곱 곱하기 3 이렇게 가네. 그죠? 또 그 다음에 붙는 애는 여기서도 또 3개 이렇게 가니까 그럼 요 조그만 하나는 뭐겠어요? 조그만 하나 플러스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세는 얘만 계산해 보는 거야. 그럼 얘는 3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의 제곱 요게 요 작은 한 칸의 넓이고 곱하기 몇 개죠?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홉 개네. 그럼 3의 제곱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. 이해됐어요? 네. 이게 숫자가 계속 증식하잖아. 이게 무슨 프랙탈이라고 하는데 어렸을 때 책에서 읽었는데 계속 이렇게 증식하는 구조인데 1, 3, 3 이렇게 3배씩 증가한다. 그래서 여기에 있는 예식을 쓰면 일단 요 세 번째의 넓이는 3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3 곱하기 3분의 1의 제곱 아이고 미안 3의 제곱 두 번 썼네. 일단 제일 큰 거는 3의 제곱이고 이 중간에 달린 애는 3 곱하기 3분의 1의 제곱이죠. 그치? 변의 길이가 3분의 1이니까 그래서 한 칸에 곱하기 3개가 되는 거고 플러스 3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의 제곱이 제일 끝에 있는 애 곱하기 그리고 개수는 3의 제곱이 되는 거지. 자 그럼 여기서 변수는 뭐지? 변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. 얘를 이제 일반항으로 생각해보면 요 일반항은 뭐뭇의 제곱인데 일단 시그마를 써야겠구만. 시그마 쓰고 뭐뭇의 제곱 곱하기 3의 n-1승 이렇게 하면 되겠다. 그죠? 그 다음에 요 안에 있는 게 문제네. 이걸 어떻게 표현하지? 3 곱하기 3분의 1에 n-1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잖아. 이해됐어요? 여기는 이 안에는 3 곱하기 3분의 1에 0승이 되는 거지. 여기는 1승이고 2승이고 이렇게 되니까 얘가 세 번째니까 n-1 이렇게 되는 거죠. 모양이 좀 안 이쁜가? 그래서 한 번만 더 쓰면 얘는 이렇게 계산이 되니까 얘가 몇 승이야? 3의 1승이고 어이씨, 이렇게 안 보이니? 얘는 이렇게 벗겨져서 3의 제곱 곱하기 3의 n-1 분의, 아니, 9분의구나. 3의 제곱에 n-1. 이러고 얘는 3의 n-1이니까 분의 3의 n-1. 이렇게 되는 거죠. 시그마. 글씨 보여요? 보이죠? 그러니까 얘는 n-1로 묶어주면 얘는 결국 9분의 3 되니까 3분의 1에 n-1 곱하기 9 시그마 이런 식으로 식을 한 방에 세울 수 있겠다.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. 네. 이해되시죠? 이렇게 식을 써놓고 하는 거야. 선생님 풀이과정을 이렇게 차근차근 쓰고 있으니까 이걸 보고 따라오시면 돼요. 자 그래서 도형의 넓이를 SN이다. 그러니까 이거 전체 넓이 그냥 요걸 구하라는 소리네. 그럼 첫 항은 9고 공비는 3분의 1이니까 1-3분의 1 이렇게 해서 얘는 3분의 2분의 9니까 2분의 27 9, 3, 27 네, 그래서 4번에 답이 있나 봐요. 4번에 답이 맞니? 15번에? 네, 답이 맞는 것 같아요. 이해됐죠? 네, 칸이 없어도 내가 이렇게 끼워서 쓰는데 그걸 가운데다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렇게 요 식이 핵심이야. 여기서부터 여기 패턴을 이렇게 찾아내서 변수 이렇게 n-1, n-1을 제대로 붙인다면 뭐 문제를 푸는 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. 네.